안녕하세요, 존스케어드입니다. 사람들이 아이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갤럭시보다 터치가 부드럽고 반응이 빠릿빠릿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애플의 이미지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애플과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아이폰 11 프로를 비교했을 때두 스마트폰은 터치 센싱 주기가 조금 다릅니다. 애플은 아이폰 10 이후로 120Hz의 터치 센싱 레이어를 탑재했으며 이는 터치 센서가 1초에 120번 터치 발생 여부와 발생 위치를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노트 10 플러스까지는 삼성의 터치 센서는 60Hz였는데 S10은 유출된 바에 따르면 120Hz 디스플레이와 120Hz 터치 센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센서 작동 주기의 차이가 부드러움의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아이폰 11 프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갤럭시 S20가 나오면 삼성의 120Hz 디스플레이와 터치 센서는 다른 점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쪽 스마트폰의 반응이 더 빠르다는 말을 하려면 레이턴시, 즉 딜레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단어를 여러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딜레이가 높으면 소리가 나오는 시점과 재생되는 시점의 차이가 많이 나며 비슷하게 터치의 딜레이가 높으면 실제 터치를 한 시점과 터치한 것이 화면에 나타나는 시점의 차이가 커서 터치가 부드럽지 못하고 느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딜레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터치가 되어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 터치 레이어가 손가락이 터치를 한 것을 인식하여 이를 프로세서로 보냅니다. 아이폰과 갤럭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과정이 아이폰에서 갤럭시보다 두 배 자주 일어납니다. 프로세서는 터치 신호를 받아서 어떠한 동작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며 화면으로 보냅니다. 화면은 프로세서의 신호를 받아서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이 딜레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터치 스크린이 얼마나 터치를 빨리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세서가 터치를 인식하고 나서 얼마나 빨리 변화한 것을 화면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화면이 빨리 인풋을 받고 그 픽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단계에서의 딜레이의 합이 최종적으로 반응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로보팔을 통하여 반복 가능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로보팔 같은 경우는 4.2ms, 즉 240분의 1초가량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테스트는 게임을 하는 환경이 아니라 웹브라우징, 화면 스크롤 등의 부하가 적은 환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게임 상황에서는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프레임 같은 경우는 16.67ms이며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의 딜레이는 약 200ms 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의 경우 약 60ms, 아이폰은 50ms의 터치 지연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10ms 정도 아이폰이 더 터치 반응이 빨랐습니다. 둘 다 충분히 빠르다고 느낄 수 있지만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아이폰이 터치가 더 빠릿빠릿하고 부드럽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빠른 터치의 인식 속도가 중요한 리듬 게임이나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에서는 동일한 60프레임이더라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곧 갤럭시 S20가 발표되는 만큼 그쪽에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S20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아이폰 11 프로와 다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스케어드였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